올겨울에는 눈이 참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 얼마 지나지 않았죠? 1월 초에 서울 강남 지역에서 폭설이 내렸을 때 피해가 굉장히 속출을 했습니다. 곳곳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했고요. 아예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차를 길에 두고 가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교통대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눈이 예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재설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초부터 이게 무슨 일이냐 싶을 정도로 군 시절 이후에 이런 표현 처음 봤어요.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려온다, 뭐 예쁜 쓰레기가 내린다라는 표현들이 참 많았는데 참 대단했죠 눈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눈도 많이 내렸고 눈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도 많이 입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눈이 부정적 요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립기상연구소는 2010년 1월에 중부지방이 내린 눈의 가치를 약 8,300억 원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 눈으로 인해서 겨울과 봄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수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대기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비용, 또 스키장 등에서 인공 눈을 만들어서 뿌리는 전 뿌리는 비용 등 날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한 수치였는데요. 겨울철 한철 장세 의존해야 하는 스키장이 인공 눈을 뿌려서 슬로프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하루에 약 천만 원 정도, 시즌으로 보면 1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런데 눈이 내리면 그에 말로 비용이 엄청 절감이 되는 거죠. 이처럼 눈이 주는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눈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요소는 좀 우리가 날씨 정보를 잘 활용을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 내려 갖고 긍정적인 부분을 잘 이용하고 부정적인 걸 피하면 될것 같은데 최근에 이 폭설이 내리면서 차량 피해도 굉장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좀 해결이 될까요 어~ 어떤 는우리 이런 눈으로 인한 피해도 날씨 정보를 좀잘 활용하면은 예. 상당히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눈으로 인한 피해 중에 교통사고는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하지만 반대로 날씨 정보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제설은 날씨 정보를 활용을 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시점을 조절하는 것만 이거한 가지만 하더라도 비용과 효과 등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수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변의 눈을 녹일 수가 있고요. 또 염화칼슘이 섞인 물은 어느 점이 영하 50도 이하로 낮아지기 때문에 한번 녹인 눈이 다시 얼지도 않아서 아주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1월 초 얼마 전에 내렸던 폭설 같은 경우 이 염화칼슘을 이제 뿌린다고 표현을 하나요? 이 시점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염화칼슘을 뿌리는 시점. 그게 조금만 늦어도 오히려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미끄러움을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날씨 경입니다 산지가 많은 지역과 평지가 많은 지역의 제설 대책이 달라야 하듯이. 현재 천편일률적인 각 지방 자치단체의 재설 정책을 좀 세분해서 지역 교 도로 사정, 당일의 날씨까지 고려한 맞춤형 비상 정보를 활용을 한다면 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리나라는 뭐 일년에 한 계절에서만 눈이 오지만 매일 눈 오는 선진국들도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재설 날씨경영할 것 같은데 어때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이눈 예보가 발달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네. 연구의 도로기상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편익은 예를 들어서 웨체스터 지역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날씨예보를 제설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들의 제설 날씨 경영으로 동절기 서리에 대한 단기기상예보의 정확도가 57%에서 91%로 향상되면서 제설제 사용량의 15%가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정확한 시간에 적절한 양의 소금을 뿌리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이 지역에서만 8,400만 원 정도 비용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요. 영국의 날씨 제설 시스템이 오픈로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 이걸 통해서 연간 3억 3천만 원 이상의 소금 비용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금 비용만 추정한 것이지 실제로 제설로 인한 뭐 인원이나 장비 동원 그리고 눈 피해까지 더한다면 엄청난 비용 질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미국도 연방도로관리청이 만든 겨울철 도로관리 지원 시스템에서 특정 도로의 기상 및 도로 상태 예보, 제설 작업 최적 시간과 제설제 종류 및 사용량을 제공해줍니다. 을 이들은 기상청이나 관측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한 후에 이를 도로기상예측센서로 데이터를 전송한 다음에 도로 노면 온도 예측 모델, 또 제설제 살포 알고리즘 등을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가공을 한 다음에 이것을 도로 노면 온도 예측 결과를 보여주고 시간제별 제설제 권고 살포량을 제공해 줍니다. 이로 인해서 눈 피해가 아주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정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선진국처럼 제설 날씨 경영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오늘은 어 겨울철 제설 관련 이야기 해 봤고요. 케이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